KWA 워싱턴주 대한부인회는 12월 19일 오전 11시부터 서북미 한국 6.25 참전국과 유공자 회원들을 초청해 2016년도 동계총회를 열었습니다. 오관희 총무의 개회로 시작된 총회 일부에서 오관희 총무의 2016 결산 보고와 감사 보고, 그리고 장호규 부회장의 행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 애국가 제창 4절과 미국가 제창이 있었습니다. 이창구 목사는 인사말에서 한국전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위기에서 한국을 구했듯이 지금 한국의 어려운 상황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박남표 장군도 충성이란 인사가 통일로 바뀌었다며 다 함께 통일을 외쳤습니다. 80명이 넘던 6.25 참전국과 유공자 회원은 올해에만 7명이 세상을 달리해 쉬운 7명만 남아있어 남은 유공자분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바른 대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6.25보다도 더 위기입니다. 6.25는 물리적으로 탱크를 몰고 와서 전선이 확실했습니다. 아군이 누구며 적이 누군지 확실했는데 지금은 이념의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가 돼 있어서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다 섞여 있어서 나라의 구석구석에 지금 전부 정부 국가 전복 세력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이거는 위기 중에 최악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왜 낙동강까지 밀려서 더 이상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세계 전사상 있을 수 없는 5천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대세를 역전시킨 것처럼 반드시 내년에 대세가 역전됩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강력한 대한민국으로 남북이 통일되고 오히려 북한이 무너지고 자유평화 통일이 될 것입니다.